노동당이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드디어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때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경매장하자 이라크 파병 결정이 철회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민주노동당과 함께 2012년 집권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시장에서 유골투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강함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노동당과 서민과 함께하는 그늘진 억압받고 조이진 그런 서민과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겨주리라 믿습니다. 50년 적은 정치, 부패 정치를 갈아엎을 새로운 불판입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노동자들의 영원한 형태, 정치의 형성입니다. 뭐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이 노동자나 서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우 원장님한테 첫 번째는 얘기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문제 많이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 안에서 노동자의 문제 가지면서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데이데이 투표를 보면서 모든 진보운동의 표상이 마치 민주노동당처럼 붙여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것만이 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민주노동당이 우위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그것이 때로는 거리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투쟁들에 대해서 어쩌면 그거를 단지 소고기의 형태로만 조정을 동원하는 형태로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거리에서 오늘과 같은 투쟁들은 단순히 그냥 축제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실들을 정말 온전히 받아 안으면서 투쟁으로 단순히 투로가 아니라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 의원들 많이 얘기해주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갖고 의원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